황제왈 원피도지체하고 개화도지추하면 거필택민하고 교필태구하며 질투를 물기여심하고 잠언을 물서너구하며 고륙빈자를 막소하고 타인부자를 막 구하며 극기는 이 근검 위선하고 애중은 이 겸화 위수하며 상사 이왕지 비하고 매념 비례지 구하람. 약의 짐지 사헌이면 치카국이 하군이란. 신종 황제 어제왈 신종 황제가 말하기를 원 비도지 제하고 띄을 길을 원 띄고 비도지 제 이렇게 읽으세요. 도가 아닌 재물을 멀리하고 즉 떳떳하지 못한 것은 멀리하라 그 말이죠. 개 과도지주하며 도에 지나치는 수를 경계하라. 거필택민하고 이 거자는 살 거자니까 평소에 살아갈 때는 이웃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이웃집이 어떤 사람들이 사시는가, 그 동네의 풍속이 어떤가 그렇게 살핀 다음에 거기에다 거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교필태구하며 사귈 때에는 반드시 친구를 가려야 돼요. 난 친구 많어, 이 친구 저 친구 다 많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여요. 친구가 많은 게 부자로 보여요. 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그거는 친구 부자가 아닌 거죠. 질투를 물기여심하고 질투하는 거. 이 질투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한번 글자를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텐데 그 앞에 계집 여자를 붙인 의미는 그래도 여인들 쪽이 더 질투하는 마음을 잘 갖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질투하는 마음을 물기여심하고 마음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참언을 물선어 구하며 이 참이라는 것은 뭐죠? 참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도 속에는 남은 못났고 나는 잘났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언이에요. 참언을 물선어 구하며 선자는 베풀 선자니까 입에 올리지 말며 말하지 말며 고륙 빈자를 막소하고 고륙은 이게 친척이지요. 원래는 이제 친가 쪽의 친척들을 고륙이라 하죠. 고륙의 빈자, 가난한 사람을 막소하고 소자는 이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잡는 그물을 짤때 촘촘하게 짜는 거, 또 듬성듬성 짜는 거, 듬성듬성 짠 것을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한다, 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멀리하지 말고 타인 부자를 막구하며 다른 사람 부자된 사람을 두텁게 지내지 말라. 남 많이 가졌다고 절대 부러워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극기는 이 근검 위선하고 우리가 극기 극기 그러죠? 극기 공부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이긴다는 말은 그냥 자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긴다. 자기 욕망을 통제한다. 제어한다. 그런 뜻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은 근검으로서 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부지런한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여겨라. 애중은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겸화로서 머리를 삼는다. 이게 뭡니까? 겸손과 화. 화는 화합입니다. 하모니입니다. 겸손과 화. 화락한 거라고 할까요? 화락한 것으로 머리를 삼아야 하며 상사 이왕지 비하고 항상 이왕지 비 이미 지나간 빗자는 잘못 빗자로 해석을 하세요. 항상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생각하고 그것이 주눅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잘못된 걸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미래지 구하라. 항상 미래에 닥쳐올 자기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라. 약의 짐지 사원이면 짐자는 황제가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지요. 만약 내가 한 이 말을 의지한다면 내 말대로만 한다면 치가국이 가군이라. 나라와 집안과 나라가 다스려져서 오래도록 보존해 갈 것이다.